대만 이런 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그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서도 앞에 전제 조건이 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걸 다루는데 과연 그러면 저걸 하면서 근본적인 우리 군사 전략의 변화가 온 게 있느냐, 이것만 할 거냐. 계속 아까 김태호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삼축체계를 구성한다. 그럼 삼축체계로 하면 우리가 모든 군사작전을 모든 걸 다 수행할 수 있느냐.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따지는 게 군사력 건설 분야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군사력 건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략이 나오고 개념이 나오고 거기에 소요되는 문체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수의 여러분들이 다 아마 이 분야를 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전력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 오늘 와서 한번 얘기하는 말씀이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아마 참가를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미사일 전쟁 시대입니다. 그럼 미사일 전쟁 시대라고 하면서 과연 미사일 전쟁 시대에 부합되어 있는 우리 군구조 건설을 하고 있느냐. 냉철히 한번 뒤집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여러 가지 뭐 개념 여기에 써놓은 거는 다 참조해 주시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운영하는데 이 손발을 운영하는 그 소프트웨어, 즉 지휘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낫냐. 이것도 방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기 논의되고 있는 삼축체제라고 하지만 원래 키체인은 애초에 출발은 미사일 방어 작전의 공격 작전 분야로 시작이 됐고 걸프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 공군이 이동식 스커드 발사대를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개념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키체인을 별도로 떼어낸 게 아니라 미사일 방어의 공격 작전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을 별도로 개념을 뜯어내서 이것을 담당하는 군을 또 별도로 육군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지휘체제 속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각 군별로 나눠놨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국방부에서 삼축이라 해서 KMPR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KMPR을 수행하는 수단, 전력과 킬체인을 쓰는 전력의 그 수단이 다른 거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미사일을 운영할 때 패트리어트는 임무가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탄도탄 방어, 하나는 항공기 방어. 최근에 도태했습니다만은 나이키 미사일은 임무가 지대지, 또 하나는 지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이 임무에 따라서 다른 체제 속에 들어가서 다른 지휘관이 요구했을 때 그 말단의 작전부대장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지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대공이 중요하니까 임무 부전하네. 지대지대. 또는 지금 킬체인 임무를 부여받고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KMPL을 지휘하는 그런 구조에서 임무 지시가 내려왔을 때 가능하냐?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단도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용하는 것을 왜 미국이 그 TMD 작전하는 것을 한 작전 통제소에서 한 지휘관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느냐. 이걸 우리는 냉철히 한번 되짚어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70군 사령관이 현재 모자를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군 구성군 사령관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하나는 지역방공사령관입니다. 공군구성군사령관으로서는 모든 공군전력을, 가용전력을 다 활용을 해서 한미연합전력을 해서 공격, 방어 다 하죠. 지역방공사령관으로서는 지역, 즉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지역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대한 모든 방공 임무를 담당하는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즉 투 캡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역방공 사령관을 할 때에 밑에 그 데프트 코맨더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ABT 즉 항공기 방어 담당 부사령관이 한국 방어 보훈 사령관이고
탄도탄 방어 담당 그 데프트 코만더가 미 방어 보병 선임자입니다. 지금은 훈련할 때는 미 방포사령관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탄도탄 방어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도탄 방어력을 저희들로 이제 패트리어트도 도입되고 탄도탄 작전 통제소도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린타임 레이더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력을 누가 쓰도록 되어 있냐면 한 미 방포사령관 또는 미 방포선임자가 탄도탄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이 그림 속에 보면 TMO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 탄도탄 방어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전력 운영까지 모든 문제를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 미군에 의해서 우리의 전력이 다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연합방어포병사령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군 사령관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도 여기에 연계돼서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드 무기체계를 뭐 레이더를 돌리니 아니야 하지만 한국군 사령관이 운영을 할 때 북 미사일 위협 대비해서 운영을 하지 미 다른 전략 차원의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금 킬체인 전력이 들어있는 유도탄 사령부하고 공군에 있는 방공 요새는 방어 유도탄 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1991년 7월 1일 공군으로 정군되기 이전에는 이것이 육군 방어포병사령부 소속으로 이 전력이 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대항할 때 현무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운영은 그 공격을 하는 그 플랫폼에 따라서 지대공, 지대지가 나눠지는 것이지 운영에 대한 모든 특성과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군수지원체들도 같고 그래서 이것은 통합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통합이 되어야 되만 그래야 효율적인 우리의 그 국방력 건설 또는 그런 국방비 사용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학교까지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류를 연구하고 하는 방공포병학교가 저희들이 전근하다 보니까 육군과 공군의 각각 학교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류를 연구하는 것이 육군은 육군 위주로 공군은 공군 위주로 교류 연구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방공교류는 이것이 전에 보면 저희들이 연합 및 합동전력입니다. 연합 및 합동전력을 어느 한 특정 군에 이렇게 나눠놓고 각 군별로 놓고 이것을 융합해주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관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한 군으로 다 통합하자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군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합동부대화해서 전해와 같이 합참의 작전사령부로 만들어서 즉 국군 미사일사령부가 됐든 국군 방공포병사령부가 됐든 해서 방공에 대한 모든 기능은 하나로 통합해서 합동부대로 편성해서 단일 지휘관 체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한미 간의 연합 방공포병사령부라는 구조를 갖추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이 국가 방공망을 운영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